하시려면은 우선 상토를 조제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그 배양토가 나오거든요. 그럼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엽토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에 부엽토 반 이렇게 섞어서 하셔가지고 하시고 마사토는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섞으세요. 분경 하시려면 이런 높은 보다는 이렇게 좀 얇은 분으로 쓰시는 게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흙을 이제 해서 깔아가지고 한 요 정도 이렇게 찰 정도 한 80% 정도만 채우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얇은 분 같은 거는 한 30% 정도 세워서 그걸 이렇게 마운팅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이렇게 저 깊은 분이라 그래도 흙을 좀 그래도 많이 채워도 상관이 없습니다. 저희가 이제 할 때 식물 구입을 잘 구입을 하셔야 돼요. 그냥 아무거나 막 구입하시면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 건지 이거를 다 구상을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화분을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응용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야 되고요.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화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거든요. 이거를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우리 돌단풍이라서 그 우리 야산에 있는 그 물가에 있는 돌에서 많이 살아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잘 살아요.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시면은 이렇게 놓으시고 요것도 이제 우리 돌단풍이거든요. 화분에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뿌리가 다 이렇게 돌아 있어요. 그래서 하실 때는 올 가위 같은 걸 이렇게 한번 싹 한번 조금 잘라 주시는 게 이 좀 식물한테 더 잘 자라고 그럽니다.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 산에 야산에 가면은 좀 많진 않지만 호라비 바람꽃이라는 건데 요것도 좀 괜찮습니다. 요게 이제 가위로다 이런 잔뿌리들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그래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은 괜찮고요. 그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이것도 우리 야생화인데 앵초라는 건데 잔뿌리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잘라서 이제 얼마만큼 배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잘 나오거든요.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동강에서 나오는 동강 할미꽃입니다. 요거는 근데 우리 할미꽃은 좀 짙은데 요거는 이렇게 분홍색을 많이 띄고 있죠. 화원에 가시면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뜯어서 이렇게 좀 가위로 좀 잘라 주셔야 돼.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게 활성이 잘 안 돼요. 요거는 하늘 매발톱이라고 요건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죠. 아, 심을 때는 하여튼 요 뿌리만 좀 잘 하시고 요런 그 뭐 대나무나 요런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요런데 이렇게 찔러주시면은 싹 들어가거든요. 손으로다는 눌러도 그게 안 되니까 요런데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게 다 들어갑니다. 그래가지고 채워주면 돼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좀 보통 잘 안 쓰는 게 고사리를 잘 안 써요. 근데 우리 이게 미역고사리인데 이런 거는 크지도 않고 이뻐요. 이런 거 그냥 옆에 한쪽에 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식물에 따라서 이끼를 따르는 걸 좋아하는 게 있고 마설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그랬거든요. 이런 앵초 같은 거는 이끼를 좋아해요. 근데 이런 돌단풍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좀 마사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깔아주시면은
그렇게 깔아주시고 고사리 종류도 이런 인기로 좀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돌단풍이나 뭐 이런 데는 이런 마사로다 이렇게 후딱뿌림 식으로 다 뿌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항상 마사는 그 물에 씻어서 씻어야 돼요. 물에 안 씻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너무 단조롭죠. 우리 현무암이 있어요. 그럼 이렇게 하나 이런데 이렇게 하나 모양 있게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뭐 끝나시는 거예요. 그럼 물을 항상 물을 물에서 주지 마시고 통을 해서 가지고 물을 담가주셔야 돼요. 살짝.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위에 이 꽃돌이 흐트러지니까요. 물을 이렇게 한 이거 물이 안 잠긴 게 사실 너무 많이 잠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만 물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해두시면 얘는 다 물을 먹거든요. 여기를 뿌리지 말고 옆에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 10분 정도만 담으셔도 충분히 다 들어가니까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꺼내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요게 완성입니다. 금방 걸리죠. 이거 물은 그래도 한 3일 한 번씩은 줘야 돼요. 요게 왜 그러냐면 분이 얇기 때문에요. 우리 야생화는 보통 한 15일 정도 가는데요. 생명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뭐 딴 데다가 화분에 심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뭐 텃밭이 있으면 텃밭에 심어 놓으셨다가 다시 이용하셔도 되고.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해충이에요. 해충. 깍지벌레 같은 거나 진드물 요 종류가 좀 잘 덤비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거는 잘 모시고서 이따가 뭐 소독을 해주시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면은 많이 덤비기 때문에 힘들어요.